남자랑 찢어지고 싶어서 온것 같아. 맞죠? 네. 남자랑 못 살아요. 어떤 사람도 못 살아. 네. 남자는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. 점사가 그냥 내가 보면 본인을 하고 있어요? 계속 했었는데 못하게 해서 지금 양보의 장사. 네, 아, 네, 맞아요. 못하게 해. 네. 이 남자 사주는 그냥 하나야.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에 태어났으면은 망나니야. 이 사람이 잘 다듬어지면 그래도 장군이고 칼을 든 장군. 이 사람은 항상 손에 칼을 들어야 되고. 그러면 현재 뭐 지금 현대사에 태어났다고 해도 내가 그냥 깡패다. 폭군이죠. 네, 무서워서 솔직히 도망가고 싶어요. 내가 그냥 그냥 명확하다. 그래서 지금 혼인신고를 했어요. 뭐 결혼했어요. 뭐. 혼인신고는 한 상태인데요.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안 나와주더라고요. 진짜 죽일 것 같아서. 이 사람 본인 말고도 네. 만나는 사람 뭐 있을 거예요. 솔직히 뭐이 사람은 드러내. 지금 본인은 일단은 얘기를 해줄게요. 굉장히 내가 왜 화하냐면 살기가 많은 사주야. 이 사주가. 이 사주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정말로 사람을 해할 수도 있어요. 가끔은 죽일 것 같다고 뭐 얘기한 것 같은데 해할 수도 있어요. 이런 사주들이 지금 다 깜빵에 많이 있어. 이런 사람들이 한번 진짜로 길을 잘못해서 건달됐다 그러면은 뭐 진영 몇년 살고 뭐 그런 왜삶 자체가 다 살이야 이 사람.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남자가 화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스스로 자해도 해요. 그래서 화계살에 몬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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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렇게 얘기해도 뭐잘 모르시겠지만은 안 좋은 사람 다 갖고 태어났고 본인 같은 경우도 생긴 건 되게 점잖게 생기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튀게도 생기셨는데 생긴 대로 본인도 도화가 많다. 홍염도 많다. 막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굳이 뭐 무당이 살을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쉽게 얘기하면은 남자도 많이 딸고 근데 딸아도 맨좀 이런 사람들만 좀 딸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. 지금 헤어지고 싶다 그랬죠? 네. 지금 이렇게 헤어지고 싶은 이 남자랑 몇년 만났어요? 지금 5년째요. 5년째? 네. 그러면은 혼인신고는 바로 했고 네. 맞죠? 이 네. 사람은 지 거다 하면은 예,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.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호적이 들어올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 예, 손가락 세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도망간 사람들이 맞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. 사실 맞아요. 그래요. 분명히 물어보지 않을게요. 네. 어차피 뭐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다 도망간 거니까. 이 사람이 지금 올해도 여기에 있는 게좀이 사람은 좀 갇혀 있을 때거든요. 재작년부터 갇히는 사주야. 하는 일이 내려앉았을 겁니다. 그냥 뭐이 사람 하는 일이 뭐 건달이면 뭐다 물장사 뭐 오락실 뭐 이런 거겠지. 안 봐도 알것 같아요. 근데 관제를 많이 달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잘 피해 나갔는지 뭐 거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. 들어가는 걸 비치진 않지만 거기 들어가는 해야 들어갔어야 본인이 좋았겠지. 도망치고 싶어요. 근데 들어갔다 나오면 또 난리가 난다. 내가 보기에는 이 사주가요. 진짜 사람 하나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사주야. 아니, 둘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사주야. 그렇다 지금까지 뭐 죽였다 소리가 아니야. 자기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반병신 되기 전까지는 안 놔준다. 누가 자기가, 다저 화가 식을 때까지는 안 놔준다. 근데 지난번에 그 헤어졌던 여자들도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. 본인이 뭐 얘기를 듣든 안 듣든 이 사람 자기 뭐 마음대로 포장을 했겠지만, 어쨌든 간에 내가 보기에는 본인도 내가 보기엔 고력이 좀 어떡하냐라고 해야 하죠, 지금. 그러니까 사람 잘 골라가면서 만나야 되고, 잘 관찰해야 되고, 오래 봐야 돼요. 내가 보기엔 번개포도 콩 먹어먹듯이 본인 만났어. 그죠? 본인 삶 자체가 항상 찬바람이거든.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바람만 막아주면 본인도 흔들려. 겉보기는 되게 지적이고 똑똑한데, 뭐 사람이 생긴 대로 다 살진 않죠. 잉? 근데 본인 사주가 텅빈 강장이다. 항상. 시리기도 하고 생각도 모질아 본인이
남들 보면 어 똑똑해 보인다 하지만 5분 안에 끝나. 왜? 한마디로 너무 자기를 드러내죠 본인도. 그쵸? 네 맞아요. 솔직히. 네. 그리고 한번 누가 들어주면 그냥 훅. 네. 예. 그거는 본인 사주에도 있는 거겠지만 본인 성향, 천성 다 들어있어요.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. 근데 내가 보기엔 지금 이 남자랑 헤어지고 싶어서 온 거잖아. 어떡해? 네 맞아요. 그리고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. 맞아. 네.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저는 지금 그래서 아, 네, 네.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거든요. 근데 그거 마저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소유욕도 강한지 제 몸에도 본인 이니셜이랑 해서 문신까지 해놓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디다 했어요? 뭐 팔, 뭐 다리, 뭐 어디다 했어요? 미쳤군. 그냥 이럴 때는 점사가 콱콱 막혀요. 왜냐면 이 사람은 진짜로 개망난이고 쉽게 얘기하면 본인은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도 문제가 하나 있어. 항상 기대려고 하는. 근데 기대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본인도 아닌 듯 긴 듯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남자한테 끌리고 남자 없이 못 살아 본인도. 응? 어떻게 보면 본인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죠. 네. 그죠? 네. 그런 것처럼 예. 뭐 사람들이 너 아버지가 없어서 뭐 부정이 모질라서 뭐 결핍이어서 아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. 예. 그런데 본인 사주 자체가 남자를 좋아해. 순간적이고 폭발적이란 말이야.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방법을 내가 얘기하자니 그냥 도망가. 36개 해. 방법이 없으니 36개잖아. 네. 그거밖에 없어. 근데 그런다고 이 사람이 못 따라갈 것 같지도 않고 당신이 또 잘 도망갈 것 같지도 않아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내가 보기엔 이 사람 내후년 길어도 아니면 짧아도 내년 올해도 걸릴 수 있어요. 내가 보기엔 분명히 문제가 크게 딸 거야. 재작년서부터 쭉 끌고 왔거든. 네.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는 뭐 100은 아닐 수도 있어. 관제를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날 그냥 운에 따라서 예? 어떤 인줄이 또 운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하지만 이 사람이 갇힌다면 일단 혼인신고를 했잖아. 그것도 문제다. 갇힌다면 잠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벗어났을 때 차라리 본인 같은 경우는 멀리 숨어야 돼. 네. 벗어났을 때. 네. 네. 멀리 숨는 건 숨는데 지금 혼인신고 이혼을 해야 되잖아. 네. 이혼할 수 있는 사유들을 본인이 만들어야 되겠다. 응? 알았죠? 네. 남자가 본인한테 뭐 이런 거 이름 새긴 거 그다음 뭐 이 정도 했는데 뭐 폭력 안 썼겠어요? 아 주사가 너무 심해서 저 거의 주사. 진짜 네. 술 마실 때마다 계속 폭력 사용하고 그런 거 다 찍어 놓으세요. 네. 다 찍어 놓고 본인 뭐 가슴에다 문신한 거 이런 것까지 다 고통스럽고 강제였다라고 그냥 더 가장해야겠지 하고 해가지고 그쪽 안에 있었어도 이혼은 가능할 거로 난 알고 있거든. 아, 그래요? 뭔가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서 응?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뭔가 이 사람한테 또 가정폭력이니 뭐 이런 게 또 입증되면은 이 사람도 뭐 어쩔 수가 없잖아.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갔어도 그런데 들어갔을 때 해야 돼. 왜냐면 안 들어갔을 때 그래버리면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칼을 들고 본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. 내가 나도 무섭다. 사실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거의 80 돌아가만다고 봐요.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도 대충은 알겠지만 예, 한번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주변 지인들하고 대화하게 되면은 잘 들어봐. 본인도 항상 지금 정말 건성건성이야. 건성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적어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. 그러다가 말고 그러지 말고 좀 집요해지고 독해져야 돼요. 본인 인생이야. 벗어나야 살아 본인. 안 그러면은 내가 보기 이대로 쭉 가. 나중에 늙어서 힘 없어질 때 본인이 용기 생기면 본인도 늙었어. 그리고 지금부터 이거 무당이 하는 건 본인은 본인이 갖고 있는 도화나 어? 뭐 이런 살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. 이런 거를 좀 재우고 살아 본인은. 왜냐면 본인 팔자에 이런 것들이 바퀴 잡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자꾸 따라. 알았죠? 진짜 재우고 살아야 돼. 안 그러면 본인 나중에도 이 사람하고 헤어졌다 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 힘들게 헤어져요. 하지만 노력은 그렇게 해야 돼. 이 사람 내년에 갇히는 수야. 네.
갇혔을 때 해. 근데 안 갇힌다고 하지 마냐? 아니, 무슨 각오로도 해야겠지. 하지만 내년, 후년이 갇히는 수니까 어차피 올해 본인 못 벗어나. 내가 보기엔 본인 노력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안 될 것 같단 말이야. 그러니까 본인은 그 안에 본인 살도 재워. 예. 나중에 이 사람이 헤어졌어도 또 이런 사람 또 만날 것 같아. 이런 사람들이 따는 살이야. 맞죠? 불러요. 그래서 내가 지난 과거로 가도 본인 그랬을 거라고 난 솔직히 봐. 이 사람이 다가 아니라 본인 이 남자가 첫 남자가 아닐 거 아니야. 그렇죠. 예, 그냥 물어보진 않을게. 하지만 지난 과거로 가도 이런 사람 만났어요? 못 만났어요? 그냥 하나만 물어봅시다. 많이 있었어요. 그죠? 네. 예, 그게 봐요. 본인 환경도 그래서 본인이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런 세계가 지겨운 거겠지. 지긋지긋해. 그래. 그죠? 네. 뭐 작게 뭐 물장사를 했다고 해도 뭐 커피를 팔든 뭘 팔든 예, 노출되면은 본인의 살이 이런 사람들을 보이게 해요. 본인도 보고. 그러니까 살을 재워. 그리고 뭐 공부를 하든 뭘 공부를 하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고 이 살을 재우고 다시 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알았죠? 살을 재우세요. 그리고 이 남자는 내년에 관자가 따니 기회를 꼭 노려보고 내가 보기엔 지금 섣불리겠다면 본인 진짜 칼 맞는다.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. 왜냐 이 사람이 내년 후년 올해도 그렇고 지난 2년도 관자가 따라 했는데 지금 잘 피해갔단 말이야. 그러면 다칠 놈은 꼭 잘, 100은 아니지만 다칠 수가 있는 확률이 크다고. 그런데 진짜 본인한테 해가지고 설마 이, 엉뚱하게 또 그런 일로 또 지금 갇힐 수가 있단 말이야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사람이 수가 그래요. 그러니까 숨어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. 알았죠? 감사합니다. 내가 보기에는 진짜 까딱하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통보를 하고 이혼을 하고 지금 나하고 헤어지고 우리 집에서 나가고 나서 아 그냥 헤어지고 싶다 막 그냥 한번 해볼래 하면요 그냥 멀리 숨어서 해야 된다. 멀리 숨어서 뭐 날리고 법원에 신고하고 무서워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해서 해야지 드러내고 뭐 또 한 집에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랬다가는 진짜 그때는 나도 모르겠다. 알았죠? 죽을 것 같아요 진짜. 살 재워요 본인. 네. 앞으로 이 죽을 것 같아가 나는 이 사람 처음이 아니야. 네. 무조건 재우세요. 네. 난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해줄게. 항상 뭐 사람이 이쁜 사람만 살이 있는 건 아니거든. 근데 그렇게 또 반반하면 이 살은 더 난리다. 차라리 반반하지 않은 게 낫다.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얼굴을 막 찌그러뜨릴 수는 없잖아. 살은 재우고 사세요. 알았죠? 그리고 이 남자는 내년에 갇힙니다. 후년, 내년 후년이야. 계획을 잘 짜가지고 어떻게든 헤어질 수 있다고 봐 나는. 이혼으로는, 서류로는, 서류로는 헤어질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나올 건데 당신 하기 나름이야. 몸이 떨어지는 거는. 떨어지든가 내가 무서워하든가. 알았죠? 하지만 살을 재워야 그나마 좀 낫다. 당신도 내년 후년 수가 나쁘지는 않거든 당신은. 그래요? 그러니까 한번 이 사람은 갇히는 수고 당신은 좋은 수니까 한번 노려볼 만한 거야. 네. 알았죠? 네네. 아무튼 거기까지 볼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네. 아휴 답이 아무튼 조심조심 해야 될건 맞습니다. 알았죠? 네네.